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예수 나를 위하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찬송가 144장을 같이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찬송가 보시면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B플랫, 바장조절, F키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 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오선 위에 보시면 F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. 우리가 앞 시간에 F코드는 많이 했어요. F코드. 이름, 삼음, 오음. 기본 자리고요.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도파라. 이렇게도 칠수 있고요. 이렇게도 칠수 있습니다. 라도파로. 그 다음에 B플랫 코드는 시플랫, 레, 파, 그쵸? 네. 이렇게도 칠수 있고, 이렇게도 칠수 있고, 이렇게도 칠수 있어요. 그 다음에 C 코드는 이렇게도 쳐도 되고, 솔도미, 이렇게 쳐도 되고, 미솔도, 이렇게 쳐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 단에 보시면 A7이라고 되어 있는데, A 코드는 만들 줄 아시죠? A가 이름, 그 다음에 삼음이 하나, 둘, 세 개. 건반 안 치는 건반 세개 띄고 도샷. 그 다음에 삼음에서 오음은 두개 띄고 오음 이렇게. 그리고 세븐은 우리가 이름을, 왜냐면 왼손이 라를 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름을 오음 내리는 거예요. A7 코드. A7 코드예요. 그러면 이것도 솔을 위로 옮길 수 있겠죠. 이렇게. 이것도 가능하고요. 또 이것도 가능해요. 그 다음에 C7 코드가 나왔어요. C7이라고. C는 도에서, C 코드는 도미솔 아시죠? 여기에서 온음 내리는 거예요. C플랫 미솔. 이 음들을 좀 가까이 움직여야 우리가 반주하기가 좋아요. 반주를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노래하는 사람이 안정감을 갖고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. F코드를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. 라도파로, 그 다음에 B플랫은 이렇게, 그 다음에 C코드는 이렇게. 그러면 제일 밑에 A7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F코드 가고 C7은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요. F, 라도파, C플랫, 레파, B플랫, 솔도미. 그 다음에 A7은 솔도샤미. C7은 F로 갔다가 C7은 이렇게 C플랫, 미솔 하고 라도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노래랑 한번 맞춰볼게요.